미쳐 죽겠는데 이게 할 짓이냐. 어, 열매야, 언제 와? 어떻게? 직원이 갑자기 둘이나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 뭐? 니들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지은 씨도 미안해. 나도 미안하고. 너 혼자라도 와. 어, 오빠가 데리러 갈까? 아, 나 혼자 어떻게 가? 나도 도와야지. 끊어. 나 설거지해야 돼. 야, 네가 무슨 설거지를? 야, 열매야. 줄매. 아, 이거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괜찮아. 혼자 먹겠지 뭐. 나 뭐부터 할까? 아니야, 아직 괜찮아. 설거지해야지. 또 왔어요. 안녕. 아,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덥겠냐. 책도 받아왔고 취재한 것도 정리했고. 나윤아. 왜 그래요? 숟가락 3개, 젓가락 3개, 와인잔도 3개? 언니는 집에 없고. 난 아까 밥 먹고 온다고 전화했고. 설마 판때기 씨 불러서 밥 먹일라 그랬어요? 난 거의 모든 것에 완벽한 인간이지만 삼각관계에는 소질이 없어. 아니, 삼각관계 자체가 부조리해. 자연스럽지가 않아. 또 궤변. 인생 자체가 부조리해. 인간은 불합리한 모순 덩어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겠냐. 정신 차린 상태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이 맨정신에 가능한 거예요? 잘난 척 그만하고 그냥 감정대로 살아요. 좀 솔직할 수 없어요? 그만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야. 밥 안 먹을 거면 들어가요. 그러다 쓰러지겠네. 이건 내가 다 치울게요. 그래주면 고맙고. 내가 선배 짝사랑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마요. 짝사랑은 왜 하냐. 뭐 좋을 게 있다고. 어서오세요. 저거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은 거네? 이거 여자 거만 하면 30% 안 돼요? 네, 커플로 같이 살 때만 하는 세일이라서요. 주세요. 잠옷이에요. 아니, 이걸 왜... 전에 술 취했을 때 도와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미안한 일도 많고. 이거 뭐예요? 아, 그냥 좀 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 나랑 똑같은 데다! 혹시 혼자 사실 생각이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혼자 살라고 결심하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노우니까. 여기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네, 뭐 알아본 곳 중에서는 제일 낫더라고요. 그쵸!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그러게요. 근데 지희 씨는 왜 혼자 살려고요? 생각해보니까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난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봐요. 전부 신랑감 구하고 엔딩이잖아요. 네, 뭐. 혹시 노후 준비로 다른 것도 하세요? 장기형 적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거. 네. 네. 와, 엄청 꼼꼼하게 준비하셨구나. 점장님 성격 정말 꼼꼼하세요. 저 점장님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도 돼요? 네, 뭐. 좋아요. 나한테 어울려요? 이상하지? 그치 그치? 귀여운 남자네. 아니 어떻게 잠옷 사진을 보내? 아니 어떻게 잠옷을 선물할 생각을 했어? 내가 이상한 거야? 어, 많이 이상해. 야, 근데 열매는 언제 온다?